일단 진도 팽목항 상황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창 구조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저희 천상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저는 진도 앞바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조류의 흐름이 좀 약해지는 날, 그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물살이 다시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구조 상황, 여전히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맑고요. 포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또 바닷속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존자 소식 대신에 사망자 수를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12구의 시신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1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수는 131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쪽에서 곧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조기에 들다 보니까 마지막 구조 작업이 한창 벌어져야 되는데,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수습된 이 시신이 12구에 그치면서 왜 이렇게 작업이 더디냐, 이러면서 학부모 가족들이 오늘 진도군청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대책을 내놔라. 민간 구조사들은 왜 바다에 투입하지 않느냐. 오늘 300명, 500명 총 투입해서 지금 바닷속에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130명 다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오늘 굉장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조금 뒤에 저기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이종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학부모들에게 둘러싸인 채 해명을 하느라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수습 대책이 좀 나와서 저 바닷속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많은 실종자들 좀 빨리 구조되거나 아니면 시신이라도 수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관이 브리핑을 해야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고 분노가 차 있고 정부의 움직임에 그 만족하지 못하시는 실종자 가족들 좀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천상철 차장 그곳에서 그 취재하면서 딸을 잃은 공직자 한 분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들이 일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 몸조심하는 게 평생 몸에 밴 분들인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더욱 말을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함이 전재구 씨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남북경협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딸을 잃었는데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 전수용 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 딸로부터 그날 배가 침몰하고 있는 순간 어머니한테 이 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엄마는 빨리 구명조끼를 입어라. 그리고 나서 또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 못볼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 전화 음성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좀더 잘해줬으면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아까 제가 인터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본인이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연수를 갔는데요. 이 작은 딸과 부인과 이 아버지인 전재구 씨만 3명이서 연수를 가고, 당시에 고3이었던 이 큰딸은 한국에 남겨둔 채 3년 동안이나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떨어져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꿋꿋하게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어엿한 선생님이 된 겁니다. 작년에 이 단원고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작년에 1학년 때 담임을 맡았고요. 올해는 고대로 2학년 담임이 돼서 고대로 학생들을 지도를 했고, 이번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설레고, 내가 잘 지도를 할수 있을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걱정을 하는 굉장히 배려심 많은 그런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착한 딸을 떠나보냈고, 지금 아직도 배 밑에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직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회사에 얘기도 못했고요. 네. 혼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가 이게 아.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담담하지만 그 눈빛이 아주 슬픔이 가득 담겨있는 모습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대통령의 진도 체육관을 갔을 때 잠깐 조우했던 5살짜리 여자아이,
오빠와 어머니를 찾지 못해서 아주 안타까워했었는데 결국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은 소식보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자꾸만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권지영 양이죠. 다섯 살 난 엄마와 아빠와 오빠 모두 아직 실종자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젯밤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엄마 29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이 한모씨인데 어젯밤에 발견이 돼서 오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엄마는 신원이 확인이 됐는데 아직도 오빠와 아빠가 아직 저 배 밑에서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지영 양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만 찾았다고 하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일가족 서울에서 살다가 이 안산에서 살다가 이 제주도에 감귤 농사를 지으러 이사를 가는 중간에 변을 당해서 이렇게 권지영 양 혼자만 살아남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모님들의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될 텐데 얼마나 이 가슴이 메어질지 참 지금으로도 상상도 하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처음으로 이 제주 해경에 알렸던 이 최덕하 군이 지금 임시 저 뒤에 있는 임시 안치소에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를 했던 그 학생인데 이 학생도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싸늘한 죽음이 돼서 신원 확인소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진도 팽곡행에 나가 있는 천상철 기자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 오늘 그런 상황이 아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